안녕하세요. 지식 로켓입니다. 오늘은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받은 건 없고 내가 자꾸 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들고 또 나만 뭔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친구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법륜 스님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.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. 따라서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. 세상은 공평합니다.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능력이 100%라면 바깥에 알릴 때는 80%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. 그것이 내 인생을 편하게 사는 길입니다. 본인이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시절에 내가 붙인 씨앗이 싹을 튼 것입니다. 계속 화를 내는 것은 또다시 내 미래에 좋지 않은 열매를 키워 거두게 하는 인연을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.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인생이 편해지는 것입니다. 화를 내면 손실이 생기고, 화를 내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리석다고는 할수 있습니다. 타인을 고쳐서 자꾸 다시 만나려 하지 말고 그 전에 나를 고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. 남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생긴 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이고 고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.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생이 괴로운 것은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것입니다.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고 안 이루어진다면 그냥 그만인 것입니다. 친구분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본인의 인생에 더 집중해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지식 로켓이었습니다.